자, 이번 시간에는 메비우스 띠를 라인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리하고요. 자, 이번 명령에는 요 명령 중에 요거를 박스 명령을 좀 사용해 보죠. 자, 먼저 치수를 볼까요? 먼저 10, 10, 40이죠? 그러면 여기서 적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측 버튼이 센터 코너 하이트죠? 그래서 우측 버튼 누르고, 여기서 우측 버튼 누르고 센터. 자, 그럼 요 반대점이 에트에서 뭐 5, 5쯤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로 40.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뒤에는 이제 뒤로 45죠? 자, 그럼 뒤로니까 여기다 그려볼까요? 일단부터는 요거 쓰면 되죠.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가로로 10, 세로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뒤로 빼야죠. 그래서 아까 45였죠, 45. 자, 자, move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end to end,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한쪽으로 30이네요. 자, 어디서 그릴까요? 위쪽 B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찍히죠? 그 다음에 뭐 방향 상관없죠? 안쪽으로 아까 30이었죠? 30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이동합니다. 선택해서 이동, 그죠? 이쪽이면 되겠죠? 이쪽이 이쪽으로 이렇게. 맞나요? 30. 자, 요 밑으로, 그 다음에, 15를 빼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위 글자죠? 뷰 맞춰서. 그래서, 엣하고 10, 마이너스 10. 위로, 뭐, 15.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배웠고, move, 요것이, 요기 딱 붙죠? 자, 근데 앞으로 오겠네요. 그럼 다시 여기서 얼마나 빼냐? 이 상태에서 30 빼네요. 30 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 10 하면 되고요. 30, 여기서 보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기를 앞으로 빼는 거니까 다시요. 그래서 10, 10 하고 그다음에 실수는 여기서 빼는 거죠? 제 실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엣에서 10, 10. 그다음에 앞으로 해서 30인가요? 30이죠, 30. 그래서 30. 자, 딱 맞았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안쪽으로 해서 45를 빼네요. 45. 이때 여기 그리는 거죠? 뷰가 가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at 10, 쉼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45쯤, 45. 딱 많이 떨어졌네요. 자, 이쪽 위로 30, 15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죠? 그림을 여기서 그립니다. at하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 거지겠죠? 위로 30쯤, 그죠? 뒤쪽으로 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at하고, 10에,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이 뒤쪽으로 빼는 거네요. 이쪽으로 빼니까, 이쪽으로 15쯤. 자, 이걸 선택한 다음에, move. 중요한 게, point to point인데, 요 점을, 요 점으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30 정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죠? 요거는 이제, 뷰 연습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 콤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고 이쪽에 들어오니까 30 선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르고 요점 여기 오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여기 밑으로 그릴 건데 여기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에 마이너스 10 하고 밑으로 여기서 45쯤. 그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자, 그러면 선택한 다음에 어디가 어려우냐? 항상 요 포인트가 여기로 온다. 요거 있으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35를 빼면 되죠? 여기 부분에 넣으면 되죠? 여기서 30 이상, 5가 30이죠? 여기서는 10, 1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빼니까 30 정도. 그죠? 이번에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네요. 10, 10. 그죠? 그 다음에 얼만큼? 여기 엔드포인트까지 얼만큼. 그죠? 자, 일단 작업이 다 끝났네요. 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블린. 이렇게 되면 하나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 굳이 하려면 Export Selected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3DM이 아니고 QFD 가면 STL 파일이죠? STL을 저장을 하면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